네, 무려 프로파일러 9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이춘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화성 연쇄 살인전 발생한 7건의 연쇄 성폭행 사건 역시 화성에서 발생했고 특히 이춘재의 소행의 가능성에 경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지금 한 네. 법의학자도 진범일 확률이 99.9%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신상 공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네. 지금 찬반 여론이 일고 있더라고요. 뭐 범죄일 확률이 99.9%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DNA의 정확도하고 맞추는 겁니다. 네. DNA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99.9999 16자리까지 이 정확도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뭐 범인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람 신상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냐면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법감정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처벌 심리 같은 것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소급해서 그 국민의 어떤 그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 37조 2인가요? 그것까지 소급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예, 사실상 신상 공개를 하려면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의 2죠. 네. 예, 거기에 의거해서 절차가 따라야 되고요. 피의자 신분일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사람은 어찌됐건 공소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니고 용의자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 과연 이 공개가 가능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법적 기준에 따라서는 사실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이춘재가 뭐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이라고 하지만 과거 처제 성폭행과 살인 사건은 굉장히 끔찍했고 참혹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형이 확정됐고요. 그걸 기준으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지는 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남부청에서는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충북경찰청에서 신상 공개 여부를 좀 결정하라. 그 부분을 고민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충북경찰청 입장에서는 당시 사건과 관련된 수사 자료가 이미 다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수사가 끝나고 확정되어가지고 기결수가 된 신분의 이 수감자에 대해서 사실상 정보 공개를 하는 것 자체가 신상 공개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법원 판결이라든가 아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것들을 좀 충족을 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지 그렇군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이 국민적인 어떤 알 권리와 역사적인 어떤 이런 사실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나는 그런 어떤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언론이 취재해서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춘재가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을 좀 인정받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신상 공개를 하자는 쪽의 주장은 단순히 분풀이나 뭔가 복수심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목격자나 진술이 절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춘재의 사진을 공개해서 새로운 목격자를 좀 끌어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아까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뭐 빨리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이춘재가 자신의 그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상 공개라고 하는 이 카드를 사실은 그 이춘재에 대한 그 심증이 압박 카드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아까 이제 언론에 의한 어떤 그 공개라든가 뭐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얼굴을 또는 신상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지금 50여 살 먹은 이 사람 얼굴 공개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없고 오히려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여죄라든가 그 당시에 그 피해자들이 이 사람이 그 범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뭔가 확인을 하려면 그 당시에 그 20대 그 중후반 그리고 30대 네. 초반에 있어서의 1986년에서부터 1991년 사이에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또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제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이 몽타즈하고 이게 사진하고 안 맞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몽타즈가 사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몽타즈를 뭐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대로 사람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그린 건인데 어머니는 좀 맞다라고 하는데 아마 중학교 동창들은 좀 눈매가 안 맞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몽타즈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따라서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세요. 이 몽타즈는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요? 예, 그 당시에도 네. 이 경찰청 산하에 그 이 몽타주만 전문으로 그리는 분이 있는데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연필을 네. 이 끝에까지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긴 걸 가지고 진술을 증언을 들으면서 요 백지 갖다 놓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군요. 그럼 네. 저희가 지금 보는 몽타주는 그린 다 겁니다.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예, 저건 그림으로 그린 네.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걸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네. 네. 다시 한번 이제 목격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제 네. 다른 목격자가 네. 있다 이러한 지금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네. 경찰이요. 지금 과거에 했던 수사 기록들, 그 방대한 수사 기록들 모두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봤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몽타주 제작에 도움을 줬던 목격자를 지금 이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제가 어제 경찰하고 한 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이 목격자가 네. 구차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DNA를 통해서 이 이춘재를 특정했던 건 바로 구차, 7차, 5차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DNA를 통해서 99.9%가 네. 구차, 7차, 5차의 진범은 이춘재라고 특정한 상황에서 네. 구차의 목격자가 나온 건 그리 희망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9차, 7차, 5차를 제외한 6건의 목격자가 네. 지금 나와줘야 하는 시간인 겁니다. 해서 지금 이제 이 보도를 보고 이제 더 이제 나머지 6건의 범죄에 대해서 목격자가 더 나왔을 때 아마 이춘재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8차 사건은 모방 범죄였으니까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6차, 10차 사건의 목격자가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위원님 그러면 네. 지금 9차 사건 목격자는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도 네. 그 보다 사안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전모 씨라고 그러죠. 네. 양복을 입고 그 피해 그 여중생 김양하고 대화 나눈 거를 이분이 지나가면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지금 경찰이 이제 아마 이 저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은 네. 알려진 게 꽤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2차부터 3차 사이에 생존자가 네. 하나 있어요. 86년 11월 30일 날입니다. 그때 이 낚아채가지고 이돈바닥으로 끌고 갔다가 거기에서 9.41생으로 살아남은 네. 그 당시 45세의 김모 씨라는 네. 여성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경찰이 1차부터 6차까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그 범인이 저 누군지 아예 특정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6차부터 네. 약간의 윤곽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 6차 사건 때 그 사건의 그 목격자가 주민이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네. 네. 이 박모 씨라는 그 이 6차 사건의 피해 여성분이 네. 이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쓰고 한 손에는 남편 주려고 우산을 들고 있는 상태에 그때 옆에 키가 조그만 남자가 서 있는데 아,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던 또 주민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 하는 과정에서 보면 네. 목격자는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네. 할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주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용기를 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생존자는 한 명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생존자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이분도 아마 이춘재의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피해자였던 여성은 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건 발생은 1986년 11월 30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건의 사건 중에서 2차와 3차 사이에 벌어진 그 사건인데요. 시각은 밤 늦은 시간이었고 논밭이 있었던 그런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깜깜해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논두렁에서 갑자기 괴한이 덮치면서 꼼짝마 이러면서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가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이 이제 얼굴을 막게 되면 반사적으로 눈을 딱 감으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긴데 생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와 피해자의 어떤 범행의 행동을 들으면서 네. 아, 이 사람이 바로 화성의 그런 어떤 우리 동네 범인이구나라는 것을 직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끌려갔던 장소가 논두렁에서 아는 이 논밭이 있는 정말 밤이었기 때문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른 어떤 그런 상황이었지만 네. 사실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했으나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거기가 이 소를 키우는 이 목장 근처였다라고 하는데 소똥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소똥 그 근처에서 발버둥 치고 막 이러다 보니 옷이나 몸에 이렇게 그 네. 소똥이 묻어가지고 똥 때문에 이렇게 범행을 멈췄다라는 그런 구사일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도 최근에 있었던 연쇄 살인범의 소행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물론 이춘재가 범행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의 소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뭐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건 간에 있어서의 연관성 분석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당시 발생했던 그 장소, 즉 지리학적인 어떤 프로파일링과 그리고 이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전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가 2차하고 3차 사이에 미수 사건이 있고 또 한 번 미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차 사건이 발생했었던 그 태안읍 안영리 목초지하고 3차 사건이 발생했었던 태안읍 안영리 축대이 사이에서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리학적인 프로파일링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시점도 이제 2차 사건과 3차 사건 사이에서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어떤 가능성이 높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격자 진술과 연관한 것인데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진술을 하고 있는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바로 폭행을 당해가지고 사실은 뭐 정신없이 그 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분이 지금 그 이 몽따즈를 그 들이댔을 때 사실 그 사람이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본인이 뭐 아예 처음부터 폭행을 당해서 정말 그 소똥이 있는 그쪽에서 막 구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 남성을 갖다가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여성이 목격한 사람이 나이가 한 40, 50대다라고 하면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이제 그때 당시에 연령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 한 언론이 고등학교 졸업 앨범 속에 이춘재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방송 중에 고민을 하다가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목격자 확보, 제보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공개를 합니다. 왼쪽이 고등학교 졸업 앨범 속에 있는 이춘재의 사진인데요. 몽타주와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춘재, 그러니까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의 연령이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춘재가 범인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과 굉장히 모습이 흡사했을 겁니다. 위원님, 저런 네. 수사 당시에 저런 사람의 얼굴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봤으면 잡았겠죠. 근데 네. 사실은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사실은 본범의 사진을 직접 갖다 주고 이 사람 맞냐고 물어봐도 특징점 잘 몰라가지고요. 그렇군요. 딱딱 지적하는 건 솔직히 무리가 있고요. 저는 뭐 솔직히 일선에서 수사할 때 몽타주 자체를 활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네. 검거하고 나서 보면 다른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몽타주를 그렇게 이제 그 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마구잡이로 그 폭행한 다음에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범인도 화성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셨는데 근데 수법은 좀 달라요. 아, 그래요? 1차부터 10차 사건 네. 사이에 일어났던 그 여성을 한적한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처음부터 보자마자 막 마구 때려가지고 끌고 가는 거는 없었어요. 그게 만약에 동일범이라면 그때 유일하게 수법이 달랐던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저 이춘재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은 저희 사건 상황실 혹은 경찰에 제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1차 범행 전에 7건의 성폭행 사건이 화성에서 있었습니다. 약간은 유사한 예. 점이 엿보인다고요? 이게 86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한 6, 7개월 사이에 그 화성 일원, 태안읍 그쪽 일원에서 여성 그 연쇄 성 그 폭행 사건이죠. 7건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피해자들은 성폭행만 당하고 살해되지는 않았으니까요. 네. 피해 진술을 한 내용 등등을 볼 때 가해자하고 인상차기가 요번 그 이춘재의 인상차기가 유사하다는 겁니다. 키가 165에서 170cm 네. 사이이고요. 호리호리한 체격에 20대 남성이라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 86년 당시에 이춘재 나이가 23살이니까 네. 거의 맞는 거죠. 그러니까 86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7건 정도, 이 7건 정도가 혹시 이춘재가 한 범행은 아닌가 하고 경찰은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미수 피해자가 들은 말, 뇌 서방 있냐라는 말이었는데요. 왼쪽에 보시죠. 연쇄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가 들은 말도 비슷했습니다. 서방이란 단어를 사용했고요. 내 애가 몇 살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오윤승 교수님께서 관련 논문을 쓰시고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었잖아요. 이 성폭행 사건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까지 이춘재의 범행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그냥 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건 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연쇄살인 간에 있어서의 그 연관성 분석이라고 하는 그 링키지 어날라시스라고 하는 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은 범행 수법이라고 하는 모디우스 오프렌디하고 연쇄살인범에 있어서의 독특한 어떤 그 시그니처, 즉 서명 행위라고 하는 네. 이 두 가지를 놓고 이게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7차 연쇄 그 성폭행 사건과 뒤쪽에 있는 그 연쇄살인 사건 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연결고리가 그 미수 사건 때 살아남아서 이제 그, 이 가해자, 이 피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진술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그 결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차례에 피해자들이 입고 있는 뭐 스타킹이라든가 뭐 기저귀 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묶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4차하고 미수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속옷을 갖다가 뭐 이렇게 그 머리에다 씌우는 아주 큰 독특한 것인데 그것은 사실 이 범행 수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요.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성적 환상을 좀 이렇게 충족시키는 그런 면도 좀 보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서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이 서방이라는 말이 거의 고어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사위를 부를 때 뭐 김서방, 박서방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당시에 이제 1986년에도 거의 서방이라는 말을 20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을 연쇄 성폭행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연쇄 살인 미수에서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방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추정컨대 혹시 이 그 범인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그 어머니나 할머니나 이런 그 남편을 일컫는 그런 용어로 지금은 요즘에는 뭐 그 자기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지 서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좀 자주 접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앞에 있는 그 연쇄 성폭행 사건과 연쇄 살인과에 있어서의 그 연관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성폭행 사건이 하나의 전조? 였고 그 다음에 살인 사건으로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국에 네. 있는 많은 그 연쇄 살인 사건들을 분석한 논문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연쇄 살인범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바로 연쇄 살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어떤 그 성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좀 더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을 쌓고 난 뒤에 네. 그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살인 욕구가 증폭이 됨에 따라서 심지기 냉각기에 따라서 살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네. 바로 이제 그 연쇄 살인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연결을 좀 시켜볼 수 있습니다. 연쇄 성폭행 사건이 지속되면 나중에 그 살인 사건으로 진화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요. 왜 그러냐면 범죄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네. 자신의 범죄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검거될 확률도 늘어난다는 뜻이죠. 네. 또 따라서 불안 심리도 가중돼요, 본인이. 그러다 보면 혹여라도 살려준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례로 가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 있던 코스 같은 거고요. 저는 그 아까 그 저 교수님이 분석했다는 6개월간의 성폭행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효율적으로 경찰에서 대처가 되지 않아서 급기야 살인 사건으로 그게 전이됐다면 이제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은 해봤어요. 그랬더니 33년 전이라는 어떤 시대적 배경을 둘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절에 저도 경찰을 했었으니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각 경찰서마다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이거 감추기 숨기기에 급급할 때입니다. 그런가요? 예, 왜 그러냐면 문책을 바로 받았거든요. 그 네. 그리고 즉시 문자 보면 그 문책 받고 하다 보니까 네. 아 198건의 아마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각각의 관할에서 숨기기 급급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네.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또 핸디캡이 되는 요인을 좀 따져본다고 하면 그때는 수기로 쓰던 시절입니다. 펜으로 쓰던 시절이고요. 전산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가지고 사실 경찰서와 경찰서 부서 간의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죠. 그때. 사실 그런 33년 전에는 프로파일링의 개념도 그런 개념도 없었고요. 시기죠. 연쇄살인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사실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여성의 책임이나 약간의 그렇죠. 망신스럽다고 예. 보는 측면이 있어서 피해 여성들도 사실 그렇게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예. 신고를 하거나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7건의 성폭행 사건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이춘재와 그리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요. 경찰이 지금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또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춘재를 들여다보면 처제를 살해한 뒤에 네. 장인어른을 찾아갔다면서요. 네. 그런 뻔뻔함으로 볼 때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그 지금 보면은 이 이춘재가 살았던 곳은 화성이에요. 근데 이제 청주로 이사 가서 그쪽의 연고는 아마 그 처가댁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처제를 그냥 무차비하게 살해하고는 다음 날 처가로 가가지고는 아버님 뭐 도와드릴 거 없냐라면서 그렇게 좀 살가운 그 사위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점은 저희가 취재진이 몇 번 이제 이 춘재가 살았던 곳, 본적지를 가서 이웃들과 동창들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한결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평소에 잘 도와주고 인사도 잘하고 뭐 온순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보면은 사실 처제를 죽인 다음 날인데도 이상하리만큼 침착하게 처가를 향해서 이제 도와줄 거 없냐는 말을 했을 정도니까요. 아마 지금 네 차례의 이제 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전혀 자백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심리적 압박 묘소를 좀 더 모아서 네. 좀 더 면담을 또 해야 할 걸로 봅니다. 이게요, 지금, 프로파일러 공은경 경이 강호순이 네. 자백받은 그 이 저 프로파일러 포함해서 한 10여 명이 총동원됐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요. 네. 이 사람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 자백 안 할 겁니다. 그 네. 이유는 네. 이 사람이 25년 동안 그 노력을 기울인 게 뭡니까? 가석방이에요. 그 가석방의 꿈을 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 프로파일러는 이제는 가석방은 불가능하다는 그 어떤 희망을 빨리 깨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25년 전에 이 사람이 구속 수감돼가지고 사회하고 별리되면서 그동안 발전해온 DNA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DNA의 정확도를 지금 이춘재는 잘 모를 겁니다. DNA가 드러나면 이건 범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DNA에 대한 지식을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수 있으면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종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심정적인 변화를 좀 유도하는 이런 그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떤 걸 동원해야 이춘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마 이 이춘재가 지금 한 25년 동안 그 세상과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바깥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 세 번 정도 봤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 지금 교도소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 수용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들을 다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5년 동안 이제 자신을 숨기는 그런 어떤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사이코패스 검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그렇게 그 바깥으로 가석방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있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그 이 사람이 살던 그쪽 지역이 토지 수용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땅값이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 집이 굉장히 부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이 그 수감이 되어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성의 없는 사진을 지금 한 10장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성에 대한 아직 성적인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지금 그 없애지 않고 내심에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예, 이 어떤 가석방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바깥 사회에 네. 나오게 되면 그 돈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여성 관계, 왜곡된 대여성 관계를 계속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또 네.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나오는 고등학교 때 이춘재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은 저희 사건 상황실이나 경찰에 꼭 제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건데요. 아래 나와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코너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